F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척 특급이 500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월척 특급에 촬영하신 6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6분의 주인공들은 여기 나와 계시고 네. 안 나와 계신 주인공분들이 계십니다. 월척입니다, 바로. 예. 저희 사람들은 나와서 있는데 어디 계셔요? 그동안 출연했던 월척들은 지금 우리가 네. 여기 모시질 못했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화면으로 저희가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아마 화면들 보시면은 그때 기억 순간순간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은학씨 월척 특급의 배승규입니다. 강호동 형님 나왔다. 진짜 강호동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와 있는 곳은 저때 이제 이 경상도 쪽만 낚시를 하다가 해남을 가시네, 해남. 네. 수로의 붕어도 이쁘고 좋더라고요. 네. 고생도 좀 하고 했지만 해남 수로 낚시를 조절되고 설렌다. 저때 설레임. 네. 처음에 탁 던져서 찌 딱 박힐 때. 아니 근데 경상도 그 본토에서는 못 잡으시고 왜 해남까지 가시죠? 거기서 또 해남 가니까 거기 잡더라고요. 자 지금 뭔가 근데, 입질이 조금씩 오긴 오는데 저게 쭉 솟을 때. 소름도 쭉 뼈 솟으면서 심장도 요동치기 시작한다. 자, 샜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짧고 이죠. 네, 이건 월척은 아니고. 어, 길이는 긴데요. 이쁜 붕어 수 나왔습니다. 이쁜 붕어가 나온 거예요. 이쁜 거예요. 26. 예. 이 월척 특급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이쁜 붕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월척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이거 입질, 이거는 오, 뭔가 이거는 감이 왔어. 내공 있는 입질인데. 야, 수초. 이거 박혔어요? 수초에? 네, 수초에 그대로 박히는. 배조사가 덩치는 큰데 강호동인데 물고기하고 챙기면서 씨름하는 거 보면 많이 져요. 못 이겨지는 손맛으로 봐서는 예상치 않았다. 추웠나 보다. 네. 자, 올라오네. 이건 월척이다. 대박. 오. 그런데 제가 손이 커가지고 보기가 네. 작아 보이죠? 네. 네. 워낙 손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월척입니다. 어, 근데 크다 이거는 몇 센치죠? 그냥 봐도 월척 33cm 오. 오. 월척이네요 이거 앞에 다른 때 됩니다. 월척은 신선하다. 추워서 떨리고 월척 잘 나왔어. 추워가지고 너무 예뻐 보여요. 추워 보여요. 네. 소리가 뜨네. 웃긴 봐. 얘기할 때 웃김이 계속 나와요. 추워 추워. 옷을 너무 얇게 입으시다. 최근에 촬영하면서 하도 오랜만에 보는 월척이라 가지고 오래간만에 보는 월척이라니 말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울 뻔했어요. 네. 아, 입도 얼었고 한번 울다 절반을 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모 PD 지금 있는데 있잖아요. 네. 내가 울고 싶어도 못 울게 해요. 인상형한테 울면 열받아 먹는다고. 눈물이 막 났거든요 그때. 예, 아 그때 우셨어야 되는데. 예. 저럴 때 한번 울어줘야 되는데. 저 기분을 못 느끼신 분은 그건 몰라요. 30. 예. 그때 저 방송이 보니까 배승규 씨 고의 잡으셔서 난리가 났어요. 어, 진짜. 예. 그 저기 경상도에서 해남까지 와가지고 온 나쁘고 가서 못 들 뻔했어. 그나마 나와가지고. 그때
마선배님도 그때 갔는 걸 알았었는데 추워서 얼어 죽는다고 낮에 하라고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아니 같이 안 있었고. 아 재밌네요. 새롭죠. 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한번 가봅니다. 야 멋이 물이 안 보이노. 어? 네네. 너무 쉽다. 아, 네. 무슨 물이 이리 빠진노? 아니 수심이 왜 이래요 이날? 숲 속에서 걸어 나와서 물 네. 빠진 데 가서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어유 낚시를 해야 돼. 진짜요? 아니 안 그래도 소주진데 네. 물이 더 말랐어요. 네. 네. 저런들을 좋아해요. 네. 어, 그러면서 아주 사짝 그 큰 걸 잘 낚아내. 예전에는 네. 저런 데서 낚시 안 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에이 물 빠졌다고 돌아서지 알려주신 분이죠. 지금보다 물 빠지면 낚시 안 했는데 네. 나는 그런 데면 입을 골라가. 확률도 좋고 낚시 좀 쉬워요. 옆으로 길 간다죠. 그러다. 이게 얘가 지금 올라온 건 아닌데 옆으로 간 거예요? 낚시 방법이래요. 아. 구사하는 방법이 찌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낚시하다가 입질하면 그러더라. 우리는 올려라 그런데 가라. 이게 사자 같다. 우와, 사자 맞네. 월척이지만 오늘은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데서 낚시를 하면은 이놈도 이제 큰 붕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내가 낚시하는 스타일에서는 에이 욕심이 가시다. 아니 근데 아 보니까 낚사하셨을 때 아마 사자, 오자가 가까운 걸 낚으셨을 거예요. 나는 한 게 특징이 절대 답사는 안 가요. 지금도 그래. 나는 촬영질을 하면은 답사를 안 가시는군요. 나는 안 가고 그만 답사 갔을 때 많이 낚아가지고 실제 해보면 안 돼. 아,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철저히 그만 오전에 안 그러면 하루 전날 이번에도 중수한 사이즈의 붕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니다. 빨리 이런 거는 월적급 되는 거는 빨리 놔주고 기다려 보입시다 지금. 아니 저 정도면 다른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막 춤을 출 텐데 저렇게 큰 걸 낚아 놓으시고 지금 이 카메라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 적외선 카메라 옛날에 없으니까 이거 왔어! 이거 그렇다 이게 또 중독되는 소리예요. 핑 하는 소리 이 피아노 줄 소리 그냥 핑 그래 자세가 완전 김하자세 나온 거지 카리스마 있어요. 자 딸려 나옵니다. 야, 물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오, 사자 되겠다. 오, 사자 되겠다. 오, 오 예. 이제 큰 거 나왔을 때 우와. 가장 순박하게 좋아하는 표정. 예. 네. 이제 이따 봐봐. 네. 우와. 크다. 아, 이거만해요. 이거만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대박이다 이거. 너무 크다. 이야. 엄청났네요 이때. 네. 40 한 3, 4일 되겠습니다. 6cm 있죠? 야, 이러면 야, 좀 대부분이 이럴 때 원해. 300원 그 정도 인가 300원. 아니 이거는 수염만 붙여놓으면 이거라고 하면 믿겠어요 정말. 그렇지. 네. 한 자반짜리 이거. 거기 나오네. 4자 붕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진짜 큰 건 붕어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휘어지네요. 아, 나도 내일 모레 촬영 가는데 제가 잡고 싶다. 이해해요. 이야.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경풍도입니다. 경풍도? 네.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네네. 그 사옥도에서 배를 타고 섬낚시. 네, 섬낚시를 갔는데 경풍도에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군붕어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꼬리 붕어. 긴꼬리 원래는 아니 그건 뭐예요? 금붕어하고 긴꼬리 붕어. 금붕어는 양식했던 것이고 긴꼬리 진짜 금붕어요? 네. 네. 네, 진짜 금붕어. 아 배가 누런 금붕어 말고 진짜 빨간 네. 금붕어. 아,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서식하는 금붕어죠. 이때 다시 솟구치는 찌. 오, 올라온다. 야 이거 이게 대물 입질이죠. 쫙 올리는 거. 저런 허챔질이었다. 없네. 못 올라채요. 근데 저건 이제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네. 금붕어. 아 금붕어예요? 금붕어가 저렇게 이쁘게 입질을 해요. 아 아니 월척처럼 입질하네요 금붕어가. 네. 많이 써갔죠.
지금 붕어예요? 예, 떼짱에 넣어서 걸으는 모습인데. 아, 떼짱이 오빠. 이때가 제일 애매하죠. 앞에가 2m가 넘으니까 지금 발 한 발만 헛디디면 바로 물속으로 빠지는 그렇죠. 야, 근데 이때 낚시 우리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들어가고 싶잖아요. 안 돼요. 네, 네. 진짜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다가 폭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낚시대 그 의자 놓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나온다, 나온다. 일단은 띄워가지고 자, 올렸는데. 어, 떼창 위로 올라왔어요. 네, 네. 뭐죠? 일명 저 스키 태운다고. 떼창 위에 자.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왜냐면은 떼창 때문에 무게를 못 느꼈는데 소녀 같잖아. 우와, 크다. 귀여워요. 34.5cm. 오, 잘생겼다. 지루하고 초조했던 기다림이 이 한 마리로 모두 정말 제 처음 봉어라. 네. 아주 예뻤어요. 길쭉하네요. 네. 늘씬하고. 아니요. 아, 끝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 지금이라도 낚시가방 메고 어딘가 좀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또 느껴지네. 그래도 프로그램 명이 월척특급인데 아무래도 좀 큰 붕어를 낚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배성기 씨는 부담 네. 없었어요? 무조건 일단 월척을 낚아내는 걸 카메라에 담아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은 선배님들 계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월척특급에서 꽝조사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낚시하는 네. 사람들 제일 싫은 별명이거든요. 꽝! 꽝조사! 꽝조사! 네. 네. 그런데 의외로 또 선배님들이 잘 잡으시니까 네. 꽝조사로 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요. 그런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고기를 다 잡는데 왜 월척특급 하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못 잡느냐고 네. 그게 이제 설명을 하다 하다 안 되면은 하중이 되면은 그게 네. 스트레스로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뭐 제일 많이 부담스러웠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만약 저라면 마트에서 전날에 가서 물고기를 사서 제가 잡혔다고 할 것 같아요. 부담 커서. 그러면 이제 방송 조작으로 인터넷에 뜨고 네. 이 프로그램 막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5회 끝나는 거예요. 5회. 500회가 아니라 5회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한 내 생각인데 한 501회부터는 월척특급 말고 제목을 한 준척특급으로 바꾸면 이 큰 부담 없이 낚시 네.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와. K 케이블 방송 중에 가장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케이블뿐 아니고 지상파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벌써 월척특급이 500회가 됐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떤 프로그램의 출연자 주인공분들보다 고생고생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 이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추억에 남고 또 어떤 고생들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러분과 함께 에피소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번데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니 송기 접시 네. 변대기로 변신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데기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 월척특급 처음 시작했을 때 예. 그때는 지금처럼 대물 낚시를 위한 어떤 큰 파라솔이라든가 텐트라든가 난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 장비가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죠. 예, 일반적인 떡밥 콩알 낚시 하는 장비밖에 없는데 밤을 새는 이 대물 낚시를 하는데 그것도 겨울에 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닭털 침낙을 딱 꺼내가지고 아 오리털도 아니고 닭털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크를 쫙 해서 잠그고 이렇게 눈만 딱 내놓고 침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웅크리고 침낙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번데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다가 예신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크를 양쪽 손으로 하고 쫙 열어요. 네. 네. 열면은 여기 항상 초를 발라놨기 때문에 잘 열리거든요. 그럼 네. 손만 나가서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열고 발이 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 논보라가 살짝 치는 날이었는데 네. 그래서 채임질 하려고 이렇게 자크를 탁 여는데 아 이게 중간에 걸려가지고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입질은 하는데 그러니까 급한 김에 덜 열어진 채로 손을 빼가지고 채를 가는데 그대로 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에 굴러가지고 또르르 굴러가지고 아 이런 제가 와서 다행히 그 저 밑에 물까지 안 가고 네. 거기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거기서 꾸물어꾸물어 가니까 여지없는 번데기죠. 아, 이 낚시인들을 보면은 요게 흉터가 많아요. 요기. 왜냐면은 이렇게 다 지퍼 입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추우니까 이렇게 이거 끼는 맞아, 거야. 여기 어떡해? 어떻게 겨울에? 요게 엄청 예민해요. 요기. 갖고 요게 저 흉터가 많아요. 집 추워서 지퍼 올리다가 여기 낀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보여주시래요? 다음 사연 한번 공개해 주세요. 다음 사연. 네. 네. 식도라면 멍멍이 고생. 네. 누구시죠? 누굽니까 네. 이거는? 네, 저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 낚시를 한번 나가면은 고기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어쩌면은 뭐 3개월, 6개월, 7개월 한번 나가면 예전에는 뭐 휴대폰 이런 거 없으니까 네. 나가면은 그래 오래 있었어요. 또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 한 번은 한 5-6개월 있다가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아니 낚시 한번 나가면 5개월을 다 찌를 줄 알아요? 네. 그래 턱 가는데 세상에 친구 턱 가는데 이제 그때 우리 애하고 집사람이 2층에 살았어요. 네. 밑에서 1층에 차를 대고 2층을 탁 보다 보니 카텐이 바뀌었어. 네. 하추 계절 바뀌었다고 카텐을 바꿨네. 네. 그러고 이제 차 키를 이리 들고 뱅뱅뱅 돌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네. 행간부는 이제 키 있으니까 행간부를 네. 턱 열고 하니까 쇼파가 밖에 있어. 쇼파도 바꿨네. 라고. 그 내 방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다른 여자가 있고 나도 놀라고 그 여자도 나 서로 놀랬거든요. 아이고, 서로 놀래가 깜짝 놀라더만 그래, 수정이 아빠 됐냐고 그러더니 그런 학교네. 아, 안 그래도 수정이 아빠 오면은 본 집으로 이사 갔다고 전해주라고. 뭐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낚시를 나가면 오래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집을 나를 버리고 이사를 다갔더라. 아니 어떻게 낚시를 가면 몇 개월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난 낚시가 진짜 재미가 있었어. 아 가면은 고기 잡고 안 잡고 떠나서 사람하고 물만 쳐다보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낚시를 가면 또 물 집에서는 잠이 안 오는데 물가에 가면 또 잠도 잘 와요. 진짜. 네. 집에서 자요? 집에서는 잠이 안 와요 진짜. 아니 만약에 남편이 네. 낚시하러 나가서 5개월 있다 들어왔어요. 5달. 프라이팬으로 때려요. 프라이팬으로. 왜요? 바로 날라가죠. 바로 나가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자, 다음 키워드 주시죠. 구더기 승격 사건. 네. 구더기? 구더기? 이거는 지금 김태우 씨밖에 안 남았는데. 예, 접니다. 예. 구더기는 어차피 미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그 옛날 탤런트 있죠? 구본승 씨. 아, 알죠. 그 친구가 마침 동행했던 날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 친구도 우리 그 연예계의 환자 중에 한 분이에요. 맞아요. 낚시 우리 환자라고 하거든요. 네. 촬영 없으면 맨날 가서 던지고 있고. 엄청난 환자죠.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상하게 이제 그 제 방이 있으면은 제 방 초입에 차 대놓고 편한 데는 구본숙 씨가 앉았고 네. 저는 이제 제 방을 돌을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서 이쪽 끝에 앉았는데 좀 싸구냄새 같은 게 좀 나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 황소객 우리 올챙 있잖아요. 네, 안쪽에 커요 그거. 새우 잡으려고 던져놓으면 그게 그냥 잔뜩 네. 들어와 있잖아. 네. 오는 사람마다 버렸나 봐 뒤에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야. 타서 묻은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그렇죠. 냄새는. 냄새는 나는데. 이제 밤 날씨가 딱 진행이 됐는데 그 날씨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날 처음 봤어요. 낚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둥 번개가 천둥 소리가 지금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번개가 대낚시 돼버려 밤이. 오호. 아 참. 어, 야 이거 뭐야? 제가 파라솔을 끝까지 내려요. 자, 이건 그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중단해야겠다고. 근데 그다음부터 좀 이상해요. 다리가 이렇게 뭐 간지러워. 뭐요? 여기 보니까 구덩이가 몇십 마리가 여기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아이고. 구덩이가. 다리를 타고? 네, 다리 타고. 그 구덩이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자에 벌써 이미 다 올라와 있어. 깜짝 놀랬죠. 오. 뱀 싫어하는 거 저는 구덩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 여자는 진짜 파라솔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네. 이러고 누르고 있으니까 본 거야. 이렇게 내 모르면 네, 번쩍할 때 네. 번쩍할 때 보니까 막 하는 게 나 같아 있는 거야. 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걸 치고 막 치고서는 네. 파라솔 치고 피디 보고 도망가자고 딱 보니까 다 해. 진짜 공포 영화야 이거. 구덕이 밭이었네요. 구덕이 밭이 다 해. 그냥 수백만 마리야 그냥. 다 보호한 거야 그 사이에. 이런 방송에 못 알았던 게 이제 네. 비가 오면서 네. 흙이 쓸리면서 이제 야 구덕이 아마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건너편.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 방길이 돌뿌리잖아요. 네. 그냥도 미끄러운데 비 와서 미끄러워요. 네. 구데기를 밟으니까 터지죠. 더 미끄럽지. 구데기를 밟아서 미끄러져서 구데기 속에 또 엎어지는 거야. 여기 까지고 여기 까지고 구데기에 까진 거야 구데기 돌뿌리에. 그거 못 찍었죠. PD가 어떻게 같이 도망가는데. 근데 그거 방송에 내가 내라고 그랬는데 네. 저 시청자들 식사 못한다고. 진짜 역겹다고 이거 못 내서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저 여섯 분들 고생들 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네. 그 고생담이 모여서 지금의 500회 특집 네. 월차 특급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섯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월척 특급 500회 예, 주인공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자만의 성격 또 각자만의 스타일이 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낚시하는 스타일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큰 붕어를 잡는 그런 비법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뭐 미끼를 예, 본인만의 미끼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만의 포인트 장소를 고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먼저 그러면 우리 저 선배님이신 성기섭 씨부터 어떤 비법으로 낚시를 해오셨나요? 저는 월척 특급 하면서 큰 붕어가 접근해서 미끼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월척 특급은
한 번 입질에 월척급 이상을 만나자는 거니까 그 한 번 입질을 기다려줄 수 있는 미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작은 미끼나 쉬운 미끼라도 잔챙이들이 물고 늘어지고 가지고 놀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월척 정도는 돼야 취할 수 있는 미끼를 넣어놓고 미끼를 절대 손상시키거나 그거를 자꾸 확인하지 않는다. 근데 나강진 씨는 어떻게 하세요? 특별한 필살기는 없습니다. 그냥 낙대 던져놓고 네. 마냥 기다리죠. 제거예요. 네. 중요해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네. 와서 물어주면 좋은데 안 물어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한 세 번째 지금 방송에서 제가 빵을 맞은 것 같은데 다음 촬영도 걱정이 됩니다. 다음 촬영 때도 열심히 가서 그냥 마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 필살기는 무조건 기다리자. 기다림. 네. 기다림. 우리 저 서찬수 씨는 어떤 필살기를 쓰세요? 뭐 간낚시는 우리가 워낙 다 잘 알고 있고. 네. 우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이제 조금 얕은 데를 많이 안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긴 낚싯대를 좀 주로 많이 쓰고 요즘은 이제 긴 낚싯대는 이제 보편화 정도 되었고 네. 긴 낚싯대를 많이 쓰고 낚싯대를 좀 나는 적게 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최대한 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에 두고 붕어들이 접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좀 많이 폈을 때 우리가 좀 다대편성 하는데 좀 빡빡하게 펴면은 큰 고기들은 특히 얕은 이런 수심에서는 고기들이 도르면은 그런 검은 같은 느낌을 고기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경계를 하는군요. 네, 그런 데 대는 거 하고 10대 펼 거로 한 4대나 5대 폈을 때에 고기들이 잡히는 확률이 물론 우리 이 대물 낚시가 길목 낚시지만 실제로는 그 길목이 10대 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10대 같으면 내 나름대로 짚어요. 내가 만일에 고기 같으면 어디에 접근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데 잡기를 낚싯대를 적게 펴고 고기가 접근을 자연에 가깝도록 해주는 게 내 나름대로 필살기고 또 하나 자주 고기가 입질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요즘 그때 베스트가 많고 할 때는 자주 던져줘요. 고기는 무조건 베스도 움직이는데 반응이 안 빠릅니까? 네. 붕어 또한 그래요. 낚시가 안 된다 이러면은 낚시를 끄다가 또 한번 투척하고 네. 아, 요 시간이 물때인데 기다리는 것보다도 물때인데 한번 지금 나름대로 감이 안 옵니까? 네. 그러면 낚싯대를 한번 들어가 이 한번 던져보고 저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은 붕어가 가까이에 큰 고기는 시간이 있거든요. 접근을 네. 하면 움직이는데 배스보다 빠르게 취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리 해보니까 작기 패고 자주 나는 좀 이 부진을 뜨는 편입니다. 그리 하면은 좀 그게 좀 확률이 있어요. 뭐 방송에서는 그리 많이 못 했지만은 그런 네. 확률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기 패고 긴데 패고 자주 투척을 해준다. 이게 내 나름대로 필살기입니다. 서찬수 조사님이 독특한 또 필살기를 들어봤고 네. 이제 김태우 씨의 필살기는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붕어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낚시를 여기서 하면은 네가 한번 붕어 입장이 돼봐라. 나한테 물리기까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오늘 상황이 어떻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종합했을 때 나 붕어 나 월척, 나 사차, 내가 왜 물어줄까? 이거 생각을 하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답이 딱 나올 거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먼 거리에다 가까운 데다 찾아놓고 창문 꽝꽝 닫으면 붕어 오겠어요? 네. 안 오죠. 그리고 우리 간낚시 하시는 분인데 네. 거기서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있으면 고기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붕어의 마음 이해하면은 한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붕어랑 네, 역지사지 입장이 돼서 내가 붕어가 되고 붕어가 사람이 된다면 이 상황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월척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월척 특급의 주인공 여섯 분과 함께 그 비결 노하우를 들어봤는데 네. 역시나 공통점은 다 기다림에 있고 그리고 그냥 날 때부터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생을 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다 여섯 분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연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밀당하고 그렇죠. 똑같네요 진짜.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붕어 말고 낚시했다가 다른 거를 잡힌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월척 특급이 대상어가 붕어 하나인데 하다 보면은 뭐 생미끼도 많이 끼니까 다른 와 이건 뭐야 하는 맞아. 다른 어종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김태우 씨부터. 저요? 저는 워낙 뭐 다양한 특히 생미끼 낚시하다 보면은 네.
정말 부모 말고 다양한 것들 많이 나와요. 아, 궁금하다. 가장 제가 많이 잡았고, 그리고 그건 입술만 봐도 이제 알아요, 뭔지. 네.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요? 네. 거북이? 거북이, 이게 뒤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 거북이도. 거북이 입질이 있네. 먼기 거북이. 붉은기 네. 거북이 있고, 뭐, 청거북도 있고, 네. 뭐, 남생이도 있고, 뭐, 자라도 있고, 근데 입질 다 비슷해요. 네. 씨가 딱 있으면은 긴장을 딱 하게 해요 얘가 사실 따라다 사실 나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왔다 하고 긴장을 하잖아요. 네. 쪼고 있으면은 계속 그래. 챔질 타이밍을 안 주는 거야. 왔다. 이건가. 또 옆으로 살짝 또 끌어요. 혀차도 다시 빨리 가라. 다시 가라. 가지 가라. 다시 가면서 사라지고 채면은. 거북이. 이러고 나오죠 이제. 거북이 어디 부위에요? 뭐 다리에다 걸릴 때 있고 입에 잘 먹을 때는 참 빼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입에 먹을 때 뭐 다리 걸릴 때도 있고 많죠. 거북이. 거북이. 히트다. 거북이 느낌 있고 예 우리 저 나은진 씨는 뭐 어떤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 저 어디지 앞에도 그 중앙기라고 거기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새도록 시달리고 이제 그 어떻게서 한 마리가 나온 게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 진거미 새우가 새우 예 진거미가 이제 큰 집게발로 이렇게 새우를 물고 나오는 경우에 나는 그것도 그 꽤 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쓰고 나름대로 그걸 낚아내면서도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얼마나 했어요 그 친구는 그거는 우리 그 얼른 나왔을 때 가재처럼 생긴 민물 가재 그럼 가재. 꽤 컸어요 손바닥만 예 집게발이하고 둘 다 이 손가락을 그 집게발로 이렇게 누르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 그 정도 한 게 야 진건이가 또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물방개도 있잖아요 물방개 예, 물방개도 물구나 예. 물방개요? 물방개는 정말 네. 예쁘게 올리지 환상적으로 올려요 물방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속아요 예. 그죠 송송님 예, 뭐 대물수처럼 올라와요 예. 근데 안 걸려 최근은 그렇죠 물방개는 걸릴 수가 없어요 물방개죠? 이 몸통에 한 번씩 걸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물방개야 바로 물방개 우와 물방개 입질이 월척 입질하고 또 비슷하다 이런 걸 또 에피소드로 물방개 입질 월척 입질이 아니고 4자 이상 그런 모습으로 올려요 정말 잘 올라와요 그럼 물방개가 입질하면 일단 바짝 긴장하지 아 긴장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은 제일 궁금합니다. 낚시 구력도 가장 오래되셨고 또 1회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정말 야 이거는 뭐야? 올려놓고 깜짝 놀란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숨 자체가 뭔가 빨려드네요. 정말 입질이 없다가 달 밝은 밤에 찌가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네. 딱 잡고 치는데 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수심이 한 3m 돼요. 오, 엄청 깊네요. 예, 그 속에서 막 하는데 뭔가 느낌이 뭔가 물려 있는 느낌이라 이게 돌에 걸린 게 아니고 미끼 뭐였습니까? 그래서 미끼를 그때 떡밥 대물 낚시할 때예요. 떡밥. 예, 떡밥 대물 낚시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생미끼도 아니고. 예. 한참 신경이 하다가 어찌 보니까 살짝 살짝 끌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이제. 그 나오면은 뭔가 물은 거잖아. 내가 이제 이겼다. 바닥을 가지고 딱 꺼냈는데. 이게 물고기 같으면은 웬만큼 움직이다가 옆으로도 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비닐 같은 게 그냥 무거운 게 묵직하게 올라오듯이 점쟁이네. 점쟁이네. 딱 그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쓰레기 비닐봉지 이만한 것이 바늘에 정식으로 걸려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찌를 올렸을까요, 그게? 아까 진검이 얘기했죠. 네. 올리고. 떡밥을 진거미가 집게발로 들고 쓰레기 봉지를 올라탄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찌는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채는 순간에 이 바늘이 돌면서 쓰레기 봉지에 요 묶은 데 여기를 딱 걸은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입질 바꿔 쓰레기 봉지 낚아본 적이 있고 우리 그 쓰레기 봉지 물속에 넣으면요 그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있으면 밤새는 촬영 많잖아요. 맨날 밤새도 맨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있는데 네. 아 정말 너전이 안 되겠다. 낚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느낄 때는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저 김태우 씨부터 정말 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 나 정말 이제 난 정말로 내가 맹사하고 낚시 때려친다. 이런 생각 든죠? 지금이요. 아, 왜요? 왜요? 저 지금 한 4개월 넘게 붕어 낚시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왜요? 왜요?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네. 낚시도 광인 연예인 한 분 있어요. 네. 그 주진무 씨라고. 어, 그분도 또 환자라고 하시죠. 완전 환자예요. 네. 사자를 한번 잡게 해서 소원이라고 그 작년부터 계속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한 번만 잡게 달라고. 근데 이제 그냥 잡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생을 좀 많이 시켜요, 제가. 근데 혼자만 할 수 있나? 같이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네. 근데 또 제가 또 이 최근 작년부터 바다 낚시 또 루어 낚시에 또, 네. 또 재미를 들려가지고 바다 갔다가 바람 맞고 오고 네. 그 봄바람 출 때 네. 또 이제 저수지에서 계속 이 친구랑 밤낚시 한 두 달을 같이 다녔나 봐요. 네. 계속 갔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 강철 체력이 저도 네. 되게 강철 체력이라고 네. 잡으려 했는데 점점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얼굴 혈색도 안 좋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 한순간에 이제 안면 근육이 이제 마비도 오고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여기 청력도 가고 시력도 가고 뭐 미각도 가고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다음부터 적당히 해야 되는 거 느낀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이제 뇌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낚시장을 쉬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거의 한 달 이상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기력도 없더라고. 왜냐면은 일어나면은 귀가 안 좋으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또 살려고 또 밤에 또 남들 안 보일 때 11시, 12시에 나가서 한 1시간씩 걷고 살랑살랑 걷다 들어오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30년 동안 하루에 두 갑씩 이상씩 피던 담배를 그때부터 다 끊어버렸어요. 아, 그건 잘하셨네요. 진짜 그건 잘하셨습니다. 낚시를 끊은 이유는, 봉헌하시 안 한 이유는 낚시 가면 피 것 같아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담배값으로 뽑고 있잖아요. 아니, 그 찌 올라올 때 기다릴 담배는 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그 담배도 지금까지 4개월 끊었고? 네, 끊었고 낚시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물론 건강 때문에 안 하는 거, 밤을 못 셀 자신, 밤을 전부처럼 기막 꼴딱 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 겨울까지만 이제 체력. 지금 이제 막 이제 근육 운동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좀 굉장히 저 좋아졌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저 보시면 알 거, 저 친구 살쪘네, 또 혈색 좋아졌네, 이 소리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저 건강해졌습니다. 저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럼요. 당연히 본인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체력이 있어야 낚시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저는 서찬수 씨가 궁금해요. 5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과연 내가 아유 내 낚시 내 때려친다 이런 적이 있었는지. 나는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요즘 따라 좀 많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5개월이고 뭐 6개월이고 낚시를 했는데 내가 지금 낚시업을 하고 있거든요. 낚시업을 하고 낚시를 하니까 낚시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낚시업을 하니까 낚시가 무슨 내가 진짜 마음이 우러나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매일 할 때마다 손님들 접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낚시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이제 그런 게 조금 신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뭐 내일이라도 뭐 업을 안 하고 또 예전처럼 또 취미생활을 하면 또 열심히 하겠지. 그럴 때 가면 요새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낚시를 많이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분은 아무래도 배성규 씨가 아닌가. 갈 때마다 한파 이상 기온에 비오지 이거 제일 꽝 조사하고 얘기도 많이 듣지. 에이 내 진짜 이제 그만둬야지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낚시 자체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낚시해가지고 이 맛에 그냥 젖어가지고 저도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꽝 치다가 시청자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다가 아깝겠지 않습니까? 33? 네. 네. 그 33, 그 붕어 한 마리로 그냥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또 낚시 뭐 하기 싫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몸 가서 안 들이죠. 네. 네.
자, 이 질문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낚시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유일한 여조사님이십니다. 저요. 나에게 낚시란? 저에게 낚시란 취미와 도전이다. 아. 전 두 가지 걸 얘기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얘기는 낚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이 취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취미 생활이죠. 네. 그래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낚시라는 그 취미 생활에 제가 그 젊었을 때부터 네. 제가 뛰어들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취미 생활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도전과 취미로 생각합니다. 낚시는. 도전이자 취미다. 취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궁금한데요. 1회부터 예,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자, 송기섭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에게 낚시란? 제게 있어서 낚시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물어봐도 방송으로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만은 동반자라. 낚시는 동반자다. 동반자다. 나의 동반자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 삶의 희로애락을 항상 같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불어 같이 할 것이고 그 동반자 중에 찌 물고기가 아니고 찌 그게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낚시란 어느 순간부터 삶이 됐죠. 삶이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낚시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못 먹고 삽니다. 예, 낚시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 먹고 살고 네.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우리 가족이 또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낚시가 제 모든 것 그러니까 삶 자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업도 낚시고 뭐 하는 일도 낚시에 관련된 네. 일이고 또 가족들도 전체적으로 아빠가 낚시하는 걸 알고 있고 네.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나광진 그러면 그냥 낚시하는 사람 낚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낚시가 그냥 삶이다. 또 삶의 터전이다. 또 어찌 보면 또 가족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뭐 간단하게 설렘 낚시란 네. 설레임이다. 네, 설레임. 지금도 나는 기존에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가 어디 됩니까? 이러면 여기 되는데 나는 다른 곳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느껴봐라 하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요 고기가 잘 낚인단 말입니다. 그 가서 낚시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몇 시에 어떤 고기에 놓고 어떤 수심에 놓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물론 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 알고 하니까 재미없는데 그러고 모르는 곳에 누가 이야기해 내가 안 가본 곳에 하면은 고기가 잡든 안 잡든 난 매일 갈 때만 설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은 모르는 데 가면은 나는 뭐 밤을 새든가 한 서너 시간에 앉아있지만 아는 데 가서는 단정을 해봐요. 지금 고기 안 잡히면은 안 잡힌다. 그래서 나는 낚시는 설레는 것이 새로운 것이 하면은 지금도 매일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지만은 새로운 것에 낚시를 해보면 설레이고 좋아요. 네. 네, 낚시는. 낚시는 설레입니다. 두근두근. 제가 볼 때 아직도 환자십니다. 아직도 100%. 네, 순수한 네, 낚시 환자십니다. 네. 그 배성진 씨는 나에게 낚시란? 나에게 낚시란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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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생살이 같아요. 낚시 하는 게 보면은 그 조금만 그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를 하고 해 나가면은 어쩌고 자원도 풍부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뭐 또 내 눈맛도 즐길 수가 있고 이렇듯이 뭐 인생하고 비유하면은 이 낚시가 조금 뭐 짜란 지식이지만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습니다. 진짜 공감이 가요. 그냥 낚시 잘 즐겨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 바라보고 손맛 즐기고 그게 낚시지. 뭐 여기 와 무슨 낚시 와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음주 하시는 분들 떠드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막 낚시 잘못 배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고기 욕심에 고기만 막 잡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막 진짜 자리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5만 가지 세상이 낚시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냥 낚시만 즐겨라 제 생각은. 주변 사람들도 낚시다. 낚시는 낚시다. 야 멋있는데요.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다. 이런 것 같아. 사유리는 사유리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섯 분 아니면은 월척 특급이 500회라는
정말 이 케이블 방송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FTV 월척 특급은 500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000회, 1500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작되고 또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은 기본이겠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낚시 이야기만 들어도 낚시한테 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낚시 만드는 PD님 전화해주세요. 언제든지 나갈게요. 네. 이제 사유리도 함께 낚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네. 월척 특급 하면 화이팅 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함께 월척 특급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